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기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의 시도당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도당 위원장님들 정말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재집권의 토대를 구축하려면 전국의 시도당들이 튼튼해야 합니다. 당원 중심의 정당, 국민 속의 정당, 그리고 민주적인 기초가 잘 가꾸어진 그런 정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다시 재집권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중앙당도 잘해야 되겠지만 역시 핵심은 각 시도당 그리고 그 속에 각 지역위원회가 국민과 현장 속에 뿌리받고 국민의 요구 또 당원들의 요구를 잘 받아 안아서 정말 국민과 국가에게 필요한 정치 조직으로 인정받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중심에 계신 전국의 시도당 위원장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우리 당원과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 그리고 우리 중앙당의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도 우리 시도당에 기대는 바가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.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민주당으로 또 새로운 민주당의 시도당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. 특히 이제 시도당 중에 이제 사정이 좋은 지역도 있고 또 사정이 어려운 지역도 있는데 그 편차가 정말 너무 큽니다.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 충청 강원 뭐 이런 지역들에서는 정당 조직이 생존 자체가 가능하냐 싶을 만큼 어려운 상황임을 우리 다른 시도당 우리 동지들께서 충분히 좀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회의에서 우리가 전국 정당을 거듭나기 위해서 특히 어려운 지역들의 우리 민주당 뿌리 조직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내고 또 키울 것이냐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. 고맙습니다. 환영합니다. 네.